키가 한 194 정도 된 선수고요. 네. 지금 현재 한 150kg 이상을 던질 수 있는 공을 갖추고 있고 멘탈적으로 좀 강해서 그런지 좀 자기 공을 던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컬이 좋아가지고 높은 타점에서 찍히는 각도로 공을 잘 던지기 때문에 스타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산 용마고등학교 3학년 투수 서용주입니다. 패스볼 최고 구속은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지? 150km까지 나왔어요.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평균 구속은 어느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지? 146에서 149까지 44, 45 이렇게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시즌 초보다는 지금 연습도 많이 하고 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전화구는 어떤 걸 던지는지? 슬라이더랑 커브 던지고. 그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공이 있다면? 슬라이더. 혹시 본인 슬라이더만의 장점이 있다면? 다른 애들 슬라이더보다 구속이 더 빠른 게 장점이에요. 마운드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요? 타자 들어온다고 긴장하지 말고 제 공 던지려고 하는데 제일 신경 쓰고 본인의 투구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킥을 한번 들고 한번 더 들는데 킥 한번 들면 상체가 빠르게 쏟아져가지고 제구가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타프로 들고 한번 더 잡아주면서 상체 기다려주려고 하는 데 따로 조언을 받은 방법인가요? 제가 생각합니다. 베이스볼 코리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래 축구부였는데 아버님이 야구를 좋아하셔가지고 초등학교 감독님이랑 친하셔가지고 일단 어릴 때는 축구도 좋아했고 야구도 좋아하고 그냥 운동 자체를 좋아했어가지고 야구 한번 해보려고 권유하셔서 그렇게 종목을 바꾸게 됐습니다. 저 공격수였고 홍명보 축구대회에서 득점왕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빠른 발과 좋은 결정력으로 골을 마무리하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이렇게 체구가 큰 편은 아니었고 그냥 중간 정도였는데 1년 쉬면서 감독님이 좀 쉬면서 체구도 키우고 운동도 더 많이 시켜주시고 해가지고 체구도 커지고 공도 그때 많이 빨라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침에 많이 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했고 운동도 많이 했고 중학교 때 감독님이 저에 대해서 신경을 엄청 많이 써주셨습니다. 오전에도 그냥 불러서 운동 더 많이 시켜주시고 중학교 때 투수 코치님도 오전에 애들 수업할 때 따로 불러서 야구 폼이나 그런 것도 봐주시고 운동도 많이 시켜주셨습니다. 저는 덕수고등학교 심준석 선수. 다 떠나서 157이라는 공을 던지는 거는 진짜 대단하고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운영이나 제구 쪽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불펜 피칭이나 연습 양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고 감독님이나 코치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셔가지고 던질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이 마운드도 올려주시고 그러면서 많이 경험을 하고 그렇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공 놓는 릴리스가 일정하지 못해가지고 제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항상 좀 일정하게 던질 수 있도록 많은 연습도 많이 시켜주시고 또 조언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투구폼 처음에 좀 팔이 너무 짧게 나온다고 옛날에 인스트럭트로 계셨던 지영규 코치님이나 저희 감독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팔도 지금 좀 크게 하려고 하고 그냥 여기저기서 조언을 많이 들으면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에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런닝 이런 걸 좀 많이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드라이브라인 프로그램을 하면서 구속이 제일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라인 플로우 볼을 이용해가지고 각각 무게 다른 공으로 벽에다 던지면서 하는 운동인데 그걸 던지면서 제가 생각하는 메커니즘이나 상하체 분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던지면 더 빠른 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롤모델은 롯데자이언츠 김원중 선배님입니다. 김원중 선배님 마운드에서 좀 멋있으셔가지고 장발이 좀 멋있으셔가지고 배우고 있습니다. 장발을 배우고 싶다. 시합 때 일단 타자가 누가 들어와도 피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성공하는 모습이 전 진짜 멋있게 보였고 그 부분을 제일 배우고 있습니다. 겨울부터 지금까지 감독님이랑 코치님께서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저도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주고 결과는 그냥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개 구단 다 너무 좋은 구단이어가지고 상위라운드에 지명되는 게 목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3학년 대통령배가 남아있는데 여름에 애들 감독님이나 코치님 애들 모두 다 고생해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